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 반드시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갑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건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본 리즈가 쓴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에 보면 1920년대 중국 예수가정교회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에 칭틴옌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아주 골수 유교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반장을 이제 뽑히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 교칙에 의하면 반장은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만 반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반장이 됐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어떤 부담이 오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제 세례까지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진짜 믿는 거지.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버린 겁니다. 옛날 중국에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파혼시키고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게 딱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고민을 막 한참을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세례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순종의 길밖에 없다. 그리고는 자기가 버린 아내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내 앞에서 용서를 구해요. 당신이 용서해 주면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아서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리고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집까지 24km의 거리입니다. 그 옛날에 무슨 차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돼요. 24km를 걸어가요. 가다가 도무지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보고 이 칭티네 씨가 그 당시 중국 남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업은 거예요. 오직 하나, 내가 버렸던 아내를 내가 집으로 다시 데려와야 된다.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업고 24km 길을 걸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문지방을 딱 넘어서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 두 사람에게.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부인, 칭티넨 씨의 부인이 너무나 훌륭한 가정교회 여성 지도자가 됩니다. 결국 왜 우리의 삶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기쁠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 그 너무너무 놀라운 그 삶을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어떤 매듭이 지어지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순종을 못했지. 주님, 제가 불순종하고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제게 지시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